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훈남의 호주 인맥입니다. 오늘은 호주 QUT 임상병리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해서 임상병리사가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찾은 내용인데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병리사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돕기 위해 환자의 혈액, 소변, 체액, 신체의 여러 조직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해서 이를 분석하고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약을 조제하고 검사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의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임상병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임상병리학과로 진학하는 게내 적성에 맞는지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많은 분들이 호주 임상병리사가 되고자 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호주에서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이 MLTSSL, 즉 중장기 부족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기에 용이한 직업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이 적성에 잘 맞다고 느끼신다면, 그리고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자 한다면 임상병리학과로 진학하셔서 임상병리사가 되시는 건 굉장히 적절한, 좋은, 추천드리고 싶은 루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호주의 여러 임상병리학과 대학들 중에서 QUT라는 학교의 임상병리학과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QU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QUT는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의 약자입니다. 퀸즐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인데요. 아태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들의 랭킹 중 33위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저력을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QS 대학 랭킹으로는 244위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이고요. 퀸즐랜드에 위치한 50년 미만의 젊은 대학교들 중에서는 탑 위치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한국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GA, Group of Eight에 속하는 명문 대학 반열은 아닐 수 있지만 호주의 현지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리고 수준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대학교들 중에 한 곳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주는 대학교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또 호주에서는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가 한국처럼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본인이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커리어를 만들어 가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대학의 간판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QUT 임상병리학과 입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UT 임상병리학과로 다이렉트 입학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QUT 임상병리학과의 정식 명칭은 Bachelor of Medical Laboratory Science입니다. 캠퍼스는 브리즈번 가든스 포인트에 위치하고 있고요. 학업 비용은 호주 달러로 연간 44,100불, 한화로 환산했을 때약 3,400만 원 수준입니다. 입학 시기는 매년 2월이고요. 학업 기간은 총 4년입니다. QUT 임상병리학과 입학에 필요한 학력 조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수능 성적이 우수한 편이라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성적 같은 경우는 더보기란에 있는 카톡으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과목으로는 화학과 수학2를 이수하셔야 하고요. 영어 조건으로는 IELTS 6.5, 이치 영역의 점수가 6.0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QUT 임상 병리학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렵다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패스웨이, 즉 디플로마 혹은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입학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디플로마 과정을 통해서 입학하는 방법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로마 과정의 정식 명칭은 디플로마 인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디플로마 과정의 캠퍼스 역시 브리즈번 켈빈 그로브에 위치하고 있고요. 학업 비용은 총 29,000달러 정도, 한화로 환산했을 때 2,2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입학 시기는 2월, 6월, 10월에 입학이 가능하고요. 학업 기간은 총 8개월입니다. 디플로마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셔야 하고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최소 6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디플로마 프로그램으로 입학하기 위한 학력 조건은 다이렉트 입학보다 그 문턱이 훨씬 낮기 때문에 디플로마 과정을 통해서 연계하여 입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 디플로마 과정의 입학 조건이 낮기 때문에 디플로마 과정이 좀 이상한, 허접한 과정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플로마 과정으로 입학하는 문은 좀더 넓게 열려 있는 게 맞지만, 디플로마 과정 안에서 일정한 성적 이상으로 수료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결코 굉장히 쉽게 혹은 만만하게 볼 과정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료해야 하는 성적이 굉장히 높은, 어떤 턱걸이가 너무 높은 성적까지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점수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디플로마 과정 진학에 필요한 영어 점수를 말씀드릴게요. IELTS 5.5, 이치 영역의 점수가 5.0 이상이라면 여러분들이 디플로마 과정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QUT 임상 병리학과, 다이렉트, 그리고 디플로마 입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카톡으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원남의 호주인맥이었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